자, 자리가 지금 가까이 걸렸어요. 두 선수다. 잠시만요. 자, 녹화 랜덤이 이번에는 9시 테란, 강남 라이프 7시 프로토스 덱이고요. 자, 이게 매치가 총 7판인데 자, 자막 완료.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처음에 뚜카 랜덤이 프로토스 그리고 이제 종족을 바꿔서 이렇게 딱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리가 이렇게 좀 가까우면 일단 토스가 좋습니다. 왜냐면 토스가 좋은 이유는 일단 선 견제를 때리기 때문에 일단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셔틀이 갔다가 다시 그 셔틀이 보통은 뭐 먼 쪽에 있는 테라는 돌아오면서 죽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까운 위치는요 셔틀이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셔틀을 재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견제가 그리고 좀 막을만 하면 오고 막을만 하면 오고 요거 때문에 테라들이 좀 돌아온다. 박윤상님 저런 감사드립니다. 돌아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일단은 자리가 일단 가까우면 일단 우선적으로 토스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테란이 유리해지는 그림이 그 견제를 만약에 잘 막아냈을 경우 그러면은 여기 언덕 위에 탱크 여기다가 옆 탱크를 깔아놓고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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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여기에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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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뚝배기까지 가는 그런 이제 플레이가 가능한데 그것도 견제를 안 당했을 때야 가능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토스가 먼저 흔들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남 라이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견제로 반칙이 나야 되고요. 뚜까 랜덤 입장에서는 그 견제를 깔끔하게 막으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술을 이용해서 프로토스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토스가 선방을 때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드를 치느냐에 따라서 자 일단 요 프로브가 나오는 거는 일단 상대 마린이 나오는 걸 봤기 때문인데 자 여기 이제 프로브가 이렇게 포토를 지어지는 시간을 좀 버는 것이죠. 자 버는 건데 자 일단 무시하고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쭉 들어갔죠. 자 들어갔고요. 자 하지만 프로브를 컨트롤 해주면서 자 이거는 이제 한 대 남았고요. 자 크게 이렇게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자 오 자 디테일하게 한 마리까지 컨트롤 해주면서 강남 라이프 상당히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강남 라이프가 상당히 지금 잘해주고 있고 자 마린이 지금 잡히면서 12까지 자 여기 설마 뚜까 랜덤 정신 못 차리고 여기 포토에다가 꼬라박나요 설마 정신 못 차리고 꼬라박나요. 자 일단 초반 출발부터가 일단 강남 라이프가 일단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프로브 한 마리 잃지 않으면서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초반을 진행하고 있죠. 와 자 요거는 자 뚜까 랜덤의 그냥 타짜죠. 타짜 완전 그냥 곤입니다. 거의 타짜 곤인데 자 이거 뭐 아니면 또 뻥카죠 지금. 자 완전히 이거 자 근데 요거 이제 강남 라이프 입장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자 강남 라이프 입장에서는 자 일단 봤어요. 일단 무조건 보이죠. 이걸 못 보면은 거의 순간적으로 눈의 시력을 거의 다 잃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 강남 라이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안쪽에 지금 포토가 없기 때문에 자 파이어벳이 여기서 이제 세 마리가 튀어나오거나 하는 경우에 자 상당히 일꾼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자 일단 마린이 먼저 튀어나왔다라는 건 이 뚜껑에는 별로 안 좋은 판단이거든요. 바로 파벳이 나와서 요거를 구워줘야 되는데 마린이 1차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왜냐 포토가 그 다음 파벳이 나온다 하더라도 포토가 거의 완성이 된단 말이죠. 자 강남 라이프 자 뚜카 랜덤 5킬 자 5킬 자 그리고 스팀팩이 아직 완성이 안 됐나요? 자 완성이 아직 안 돼가지고 자 일단은 뚜카 랜덤이 3파벳으로 계속 일단 보내면서 일꾼 한번 구워보겠다 하는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거 스팀팩 됐어요. 스팀팩 됐어요. 자 스팀팩 됐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질럿을 또 잡아주겠죠. 그렇죠. 자 질럿을 일단은 1차적으로 잡아주면서 자 이제 포토가 완성됐기 때문에 뚜까 랜덤의 이 띄어서 이제 포기하죠. 자 강남 라이프가 지금 상당히 좀 근데 이 배럭 타이밍이 상당히 좀 날카로웠거든요. 자 날카로웠는데 자 일단 강남 라이프가 상당히 좀 잘 막아주면서 자 뚜까 랜덤 일단 6배럭까지 늘리면서 자
상당히 뭐 시도해보직한 그런 이제 플레이였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커맨드 늘리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판단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뚜까 랜덤 입장에서는 지금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조지나야지 견제도 좀 늦게 오고, 만약에 일꾼을 만약에 털었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좀 시작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감 없지 않은 그런 이제 배럭 플레이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틱스를 많이 늘려주면서 이제 템플러 다크 같은 거를 여기다가 떨궈주고 다크로 쭉쭉 튕기면서 한 번씩 썰어주고 한 번씩 썰어주고 약간 이런 멀티태스킹이 좀 안 되면은 완전 짜증나겠고. 오, 자, 일단 요 타이밍 자 나쁘지 않습니다. 이 타이밍이 나쁘지 않거든요. 자, 일단 마린 거의 한 군데 반에 메딕 두 마리인데 자 포트가 일단 세 개 자 포트 세 개이기 때문에 일단 점사 이렇게 하면은 일단 뚫리거든요. 자 점사 포트 뚫리면서 자 안쪽알이 어차피 근데 포토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자 다크가 근데 곧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자 곧 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뚜까 랜덤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막히겠지만은 자 로보틱스를 일단 한 개 날려주는 요 판단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지금 템플러 캐드 날리는 요 판단 완전 좋고요. 자 요거 완전 좋고요. 이 판단 자 다크 나왔죠. 다크가 일단은 나왔지만 일단 템플러 아카이브랑 로보틱스가 하나 날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 자체가 뚜까 랜덤이 지금 상당히 좋다. 자 그리고 공격을 가면서 상대 의도를 지금 파악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기서 만약에 뚜까 랜덤이 진다 이러면은 약간 키보드 알맹이 몇 개 팍팍 튈 수 있습니다. 샷건 치거든요 이렇게 팍.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상당히 유리해진 뚜까 랜덤. 자 테란이 지금 상당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일단 타크를 일단 찍어놨기 때문에 일단 한 가보는데 자 요거는 가다가 자 안가죠. 자 터렛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들어가면은 그냥 셔틀이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잡히죠. 자 그리고 뒤에 약간 다시 로틱스를 치워주고 있는데 보통은 입구에다가 많이 치는데 요거는 이제 옆탱을 나중에 당했을 경우 그리고 언덕탱크를 당했을 경우에 로보틱스가 어차피 입구에서 봤자 깨지기 때문에 뒤에 어차피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강남라이프 선수가 뒤쪽에다가 좀 지어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뚜까 랜덤의 그 모 아님 도 약간 먹히면은 좋고 안 먹히면은 망하는 그런 초반러시를 감행해서 이득을 좀 보는 바람에 자 지금 강남라이프 선수가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요렇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좀 조절하기 때문에 그 견제의 그 타이밍 자체가 많이 좀 늦게 되죠. 그러면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테란 입장에서는 터렛이 한 개라도 더 완성이 돼 있고 견제가 이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일단 성공이 상당히 좀 신의 한 수였다 이 보면 되고 자 요쪽에 자 뚜까 랜덤의 한번 반응을 한번 볼게요. 뚜까 랜덤의 반응 한번 자 뚜까 랜덤의 반응 자 과연 뚜까 랜덤이 반응이 어느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빠를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뚜까 랜덤의 반응 속도 자 이쪽에 일단 봤어요. 일단 봤죠. 뚜까 랜덤 스팀메이고 일단 갑니다 절로. 자 일단 다크 떨어진 거 봤죠. 자 스캔했고요. 그러면서 왼쪽 요쪽에 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오나요? 자 안 들어오나요? 자 일단은 안 들어오네요. 자 자 뚜까 랜덤 자 마린을 펼쳐주면서 일단 상대가 셔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포지션을 지금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강남 라이프 자 강남 라이프 아 이거 빠졌네. 이쪽에 있는 게 일로 왔구나. 자 그러면은 일단은 견제가 일단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자 확실히 좋습니다. 뚜까 랜덤이 지금 드랍십을 뽑아주면서 자 언덕 위주발에다가 이 마린 같은 걸 얹어가지고 이렇게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또 있는 부분이고요. 자 투 탱크 드랍을 통해서 일꾼을 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드랍십이 나왔기 때문에 토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까다로워졌다. 그리고 언덕 위에 탱크를 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은 상당히 좀 지옥입니다. 탱크를 제거하러 가는 그 유닛과 자원이 좀 더 손해를 보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운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셔틀이 3셔틀 위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자 일단 살짝 아쉬운 점이 커세어가 지금 대동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자 커세어가 대동이 돼야지 셔틀이 온전하게 이제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뚜까 랜덤 같은 경우는 팩토리가 좀 더 늘어나면서 자 이제 아머리를 늘려주고 있죠. 자 일단 마린 메딕으로 자 일단은 마린 메딕으로 쭉 아 마컨 했어요 아까? 아 다카칸 그거? 아 자 일단은 오오오
자, 일단은 요 시야 확보가 돼 있는 쪽이라서 요거는 이제 강남 라이프가 지금 들이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커세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 일단 뚜까 랜덤의 지금 출발 상당히 좋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이냐? 지금 한 7대 3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테란이 7, 토스가 3입니다, 지금. 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제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주관적인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유리한 정도가 지금 테란이 지금 한 7 정도로 유리하고요. 토스가 지금 3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 리버와 템플러가 떨어지면서 요거 이제 외곽에 떨어진 거는 요거를 막는 마린 메딕을 녹여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강남 라이프의 1차 이제 견제였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마린을 많이 추려놓을수록 셔틀을 점수할 수 있는 마린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견제를 내다보고 하는 플레이죠. 자, 자, 그리고 셔틀 계속 일단 셔틀을 터렛이 일단 없는 쪽을 약간 공격할 거고요. 자, 자, 들어옵니다. 자, 또 내려줍니다. 그냥 내리네요. 자, 요거 그냥 내리는 거는 이 마린 메딕을 녹여주기 위한 강남 라이프의 지금 셔틀 플레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러시 거리가 짧다 보니까 금방 그 테란의 본진 쪽으로 셔틀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여기 셔틀이 내리고 다시 돌아가서 얘를 재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자리가 자, 요거 뚜까 랜덤 방금 올 당했으면은 그냥 하면서 이렇게 또 그런 이제 리액션이 나오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강남 라이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하이템플레이가 내렸는데 찌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뚜까 랜덤 바로 나갑니다. 셔틀을 어느정도 좀 꼬라박았다 싶으니까 바로 지금 뚜까 랜덤 치고 나가면서 마린 메딕 그리고 탱크, 자, 그리고 토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병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질럿이 안쪽으로 떨어졌거든요. 자, 질럿 떨어졌고, 자, 일꾼을 잘 피했고, 왜냐 지금 하이템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요거를 막아내고 뚜까 랜덤 바로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가고, 자, 이제는 견제를 갈 수가 없어요. 토스가 왜냐 정면 쪽으로 병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견제를 갈 수가 없습니다. 견제를 가는 거는 곧 내가 패배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타이밍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공 2업이거든요, 마린이. 자, 공 2업. 자, 마린이 공 2업이라는 거는 질럿도 그냥 녹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언덕 탱크까지. 자, 뚜까 랜덤이 지금 자, 어느 정도 본진까지 이제 밀고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요게 결국은 초반에 그 들어왔던 그 뚜까 랜덤의 마린 메딕 입구 뚫고 들어온 거 있죠? 그게 결국 요 상황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초반에 피해를 안 줬다면은 견제가 일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이제 강남 라이프가 여기 이 병력을 뭐 꾸역꾸역 막아낸다 하더라도 지금 견제를 결국 가면서 상대 자원줄을 타격을 해줘야지 이렇게 추가 병력을 생산해서 오는 요거를 갖다가 조금 한 템포 늦출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마인까지 박으면서 자, 그리고 지금 약간 외곽 쪽에 빼놨던 프로브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꾼을 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멘탈적인 지금 타격이 있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벙커까지 지으면서 이제 지 본진이네요. 그냥 자, 완전 지 본진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강남 라이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포토스로 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그 과감한 뚜까 랜덤의 수를 약간 잃지 못하고 약간 휘둘리면서 그대로 지금 게임을 내주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자원 타격을 안 주면은 계속 옵니다. 계속 미친 듯이 계속 오고요. 병력 간에 그냥 그 부딪힘으로 막아내기에는 테란이 너무 빵빵하고 건물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답이 없어 보이네요. 자, 인구도 많이 줄었고요. 자, 현재 또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올킬 맞아도 뚜까 랜덤이 올킬 맞은 만큼 일꾼 이 죽은 만큼 병력이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뚜까 피카츄. 아! 자, 요것도 맞아 마지막 유종의 미까지 이제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